안녕하세요. 4.1 온도와 살 다섯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. 흑이돌 차례입니다. 최선의 수를 찾아 100을 잡아보세요. 100의 모양의 급수는 어딥니까? 바로 이곳이죠. 이곳에 1번으로 뜨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. 100이 이렇게 2번을 따더라도 이곳은 무슨 집인가요? 네, 옥집이죠. 그러니 이 100이 살아갈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1번에 두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흙이 어디에 둬야 될까요? 1번에 이곳에 두면 되는데요. 자, 이곳에 두면 이 모양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. 지금 100은 두 집이 분리가 되지 않죠. 만약에 100이 뚫 차례라면 100이 이렇게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.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. 지금도 그러면 어딜까요? 이곳이죠. 이곳에 100이 뚫어서 살기 때문에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도 100이 살수 있는 모양은 이곳입니다. 이곳에 두면 한 집이 나잖아요. 이곳은 옥집이고요. 네, 그러니까 100은 이곳에 뚫을 건데 흙이 바로 그곳에 뚫으면 1번에 이렇게 뚫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도 급소가 보이시나요? 그렇죠? 바로 이곳이죠. 1번에 이곳에 두면 네, 잡을 수 있겠죠? 네, 지금도 이 문제는 한번 볼까요? 네, 이 문제는 1번에 두면 잡을 수 있습니다. 100이 2번에 뜨더라도 흙이 3을 이으면 100이 4를 따더라도 5에 치중하면 잡을 수 있죠? 그런데 이렇게 뜨시는 분이 있습니다. 1번에 뜨면 100이 이렇게 2번에 떠서 이 모양은 패가 됩니다. 예, 살아갈 수 있어요. 예, 패를 이기면 살아가는데 물론 흙이 이렇게 3으로 따고 이제 100이 이곳에 뜨고 뭐 흙이 떴을 때 이렇게 패를 하는 패가 되면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패 모양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. 그래서 꼭 1번을 이곳에 두셔야지 200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1번에 두시면 되겠죠? 자, 이 모양은 그냥 흙이 이으면 됩니다.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. 지금도 흙이 급선 이구죠. 이곳에 1번에 두시면 1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흙이 어딥니까? 그렇죠. 이곳에 100이 뚫어서 두 집을 만들기 때문에 분리된 두 집을 만들기 때문에 이곳에 흙을 뚫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뚫을 때 100이 2번으로 이 돌을 잡더라도 네, 바로 이곳에 3번에 치중하시면 이 100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 이 모양도 이곳에 1번을 두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. 이 모양도 100이 이곳에 두면 살기 때문에 1번에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. 거기 1번으로 이으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 모양은 단수를 치면 되죠. 단수를 치고 100이 이렇게 2번을 이을 때 그때 3으로 이으면 이 모양은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1번에 이곳에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. 단수 치면 100이 2번을 이을 때 3으로 이으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어요. 지금도 흙이 1번에 뜨면 되겠죠. 이곳에 1번에 단수 치면 네,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100이 집을 낼수 있는 곳을 찾으면 돼요. 100이 이곳에 뜨면 이곳이 한 집이 되겠죠. 네, 그러니까 흙이 이곳을 집을 없애면 됩니다. 이렇게 1번으로 집을 없애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도 1번에 이곳에 뜨면 되겠죠.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됩니다. 1번에 단수 치고 100이 2번으로 이으면 그때 3으로 두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이곳에 1번에 뜨면 되겠죠. 이곳에 1번에 뜨면 100이 2번에 뜨더라도 3으로 이으면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. 1번 단수 치면 되겠죠. 1번에 단수 치고 100이 2번으로 이으면 3으로 이렇게 두시면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1번에 이곳에 뜨면 되겠죠. 1번에 뜨고 100이 2번에 이을 때 3으로 이으시면 이100 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도 1번을 이곳에 뜨면 되겠죠. 100 이곳에 뜨면 살잖아요. 1번에 뜨면 200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이곳이 100이 한 집을 만들 수 있는 곳이죠. 그러면 1번에 이곳에 뜨면 200은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곳이죠. 1번을 이곳에 뜨면 100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. 지금도 될까요? 자, 이곳은 잡아도 옥집이니까요. 1번 이곳만 뜨면 이 100은 잡을 수 있습니다. 1번을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어떨까요? 지금 모양도 한번 볼까요? 100이 이곳을 뜨면 됩니다. 1번에 뜨면 이 100은 잡힌 모양입니다. 네, 나중에 이곳을 이어야 되거든요. 100이 단수 흙이 이곳을 단수 치면 100이 이곳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릴까요? 여기는 이제 100이 이어야 되잖아요. 네, 이어야 되니까 이 모양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. 나중에 이렇게 단수가 되면 결국 100이 이곳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요. 그러면 세 점을 잡아서는 이 100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 100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1번에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. 4.1 온도와 사할 다섯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바둑은 사랑입니다. 여러분이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